안녕하십니까. 와우 영어의 라즈입니다. 본 영상은요, 이코노미스트 영국 잡지의 입장이 제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냥 전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읽어서 그걸 이제 내용을 좀, 외신의 입장도 좀 보자는 얘기죠. 국내 잡지만 보시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표는 시야를 좀 넓히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코너고요. 그 내용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정리하다가 싹 바꾼 게 뭐냐면, 경제 개념부터 조금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요번 기사에다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드리고, 왜냐면 이게 지금 외국 기사를 특히 읽으실 때 비전문가인 분들은, 그 행간을 읽으려면 배경지식이 빵빵해야 행간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론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 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제목이 그거죠. How to pay for the pandemic. 그래서 미국도 그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죠, 그죠? GDP 한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풀어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돼 있는 경기를.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이쪽도 지금 7억 불이었나요? 7억 유로죠, 그죠? 그 정도를, 그 채권을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있고, 지금 말 자체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기사 관련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거 지금 팬데믹, 지금 코로나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의 문제보다도 이 기사가 하려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막 쓴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론부터. 그래서 보시지 잘 모르시면 그 밑에 블로그 링크 걸려드릴 거거든요. 거기 가셔서 글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견도 좀 주시면 저도 배울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경제학도가 아니라서요. 영어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주워 듣는 게 많아서 됐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사는 뭔 얘기냐면, sovereign debt. 그래서 뭐냐면 국가 부채라고 하죠. 그 sovereign 얘가 형용사고요, 그죠? 국가의 이런 뜻이고, debt 조심하세요. 비 발음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 there's a debt,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봤냐면, 국가 부채를 어떻게 봤냐면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그죠? 역사적 견지에서 본 거예요, 그죠? 역사적 시각에서. 그래서 뭐책 모던 타임즈라는 책도, 유명한 책도 있는데, 모던부터 간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있죠, the first world war.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빚이 진행됐는가. 지금 여기 뭐, 카툰 보시면 보이시죠? Taxpayers. 그래서 뭐냐면 납세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누구라고 보는 거냐면, 써드릴게요, 미리 그냥. The 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낙타의 등을 부셔버리는 마지막 한 방의 한 수라는 얘기죠. Straw는 저거요. 뭐 지푸라기 이런 거에서 지푸라기를 낙타등에다 이렇게 하나 놓으면 웃죠. 이게 뭐야 뭐야.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마지막 그 하나가 빵 하고 네 등을 쪼개 버리거나, 혹은 뭐야, 무릎을 꿇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critical mas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임계치라고 하거든요. 똑똑 떨어지다 마지막 빵 터지는 그핵 융합을 일으키는, 혹은 티핑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맞이했던 게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떡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금 critical mass, tipping point, 그 다음에 the last straw, 얘가 뭐가 될수 있냐면,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COVID-19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것 같은데, 미국이 한 GDP의 10% 정도를 풀어서 경기 부양. 그 다음에 저기도 얘기했죠, The European Central Bank.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들으시겠습니다. ECB라고 하거든요. 이들도 얼마였냐면 700, 10억, 100억,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7억. 이거죠. 이거로 기억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앞에 EU 표시 있고요. 그래서 10억, 100억, 1000억, 7000억. 그죠? 유로. 그 정도 풀어서 뭐 하겠다가, 이제 bond buying이라고 해서 이제 채권 사들이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근데 이 많은 이렇게 막 써대는 걸 어떻게 할래? 어떻게 감당할래? 그죠? 이게 the last straw가 되면 어떻게 할래?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걸 이야기 전에 잠깐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론부터 좀 보고, 경제적 이론만 조금만 보고 오시죠.
자, 첫 번째는 국가 채권 개념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Treasury Bond라고 있는데요. 미국 얘기고요. 그래서 뭐냐면 뭐또 영국권 뭐또 약간 단어들이 틀려서 그래서 US 미국 얘기하죠.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재무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만 얘기하면 대문자로 씁니다 이때도. 요거만 얘기하면 저거죠.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Treasury예요, 그죠? 그래서 Treasury 하셔도 되고, 혹은 Treasury Bonds 하셔도 되고, 혹은 Treasuries 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정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한 보세요 위에. 아,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시죠? The U.S. government debt securities, 아, 뭐 security까지 증권, 유가증권까지 가지 안 갈게요. 얘가 뭐냐? Pay the holder. 이 지금 채권을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부가 있고 제가 있으면 이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 가서 저금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적금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 수익을 여기서 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pay the holder 여기 위에 있죠? An interest payment twice a year. 1년에 두번 정도 이자를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만기가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라고 하면요. 만기 뭐냐면 maturity 이렇게 하거든요. 만기가 되면 정부가 제가 만약에 한 100만 원 주고 몇장 샀어요, 그죠? 1000만 원 주고 몇장 샀어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이자는 계속 줬고, 그러니까 그 만기에 그 제가 처음에 산 원금 있죠? 원금이 뭐냐면 할게 많네요. 원금이 뭐냐면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와중에 이자 수익을 챙겨 먹죠. 그다음에 원금도 잃지 않고. 그다음에 국채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기업들이 발행하는 것도 있죠. corporate bonds, 그죠? 근데 리스크 문제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건, 그죠? 그래서 위험이 적다는 얘기예요. 뭐가? 특히 이렇게 지금 안전한 채권 통화 있죠? 미국 달러 같은 거. 그다음에 정부는 망하지 않잖아요. 회사는 망하지만. 그래서 위험은 적은데 수익은 좀 적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정부는 이런 식으로 채권을 팔아서 걷어들인 돈 가지고 왜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뭐 인프라 구축 뭐 망가진 거 고친다든지, 혹은 뭐 여러 정부 프로그램도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 지금 이 코로나처럼 레스큐 뭐 패키지 이런 거 해서 구제금융 같은 거, 그죠? 긴급자금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걸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채권을 써서 정부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놨냐면요. 이렇게 좀 영어로 하면 좀 그런데 government borrowing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정부가 꾸는 거예요. 정부 돈이 아니라. 자, 근데 이 채권 발행이 또 욕을 먹는 이유가 요즘엔 또 뭐냐면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진이 보여주는 게 그런 건데요. 아, pork barrel. 그래서 barrel이 저기 뭐야. 술통 같은 큰 통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걸 선심행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저 말이 저기죠. 아, 뭐 데모크랏 그죠? 그래서 민주당. 그다음에 여튼 그냥 가정이 너무 깊게 하지 말고. 하여튼 민주당.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나뭐 지금 자기들 만족시킬 컨스티튜언시. 그래서 유권자들이죠. 표밭. 그 지역구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 만족시켜서 재선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럴 때도 그막 우리가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아 그런 미명하에 채권 발행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government borrowing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정당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 사는 사람도 투자자도 이 이자 배당을 먹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산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principal. 그다음에 정부는 자기 프로그램, 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세수를 마련하게 되고요. 세수 아시죠, 그죠? 세원이라는 거. 두 번째 뭐냐면 저기 사진에 보다시피 요거 단어 외우시죠? Raise taxes 이렇게 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담인데 세금은 셉니다, 얘네 돈들, 그죠? taxes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돈 너무 많이 썼어, 그죠? 우리 똑같죠 가정이랑. 그래서 뭐냐면 돈 이제 아껴. 그래서 뭐라 하냐면 austerit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 이렇게 합니다. austerity.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4번이 뭐냐면 이제 1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1번에 central bank
얘가 들어오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하죠. 이제 미국 기사들 많이 접하시니까, FRB라고 하죠. Federal Reserve Board 이렇게 하죠. 연방준비이사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The Fed 이렇게 얘기만 하죠. 이렇게. 그렇고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뭐 하냐면, 자금이 더 필요한데 찍어낼 구석은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들이 대신 사주는 거예요. 누구를? 정부의 채권을 말입니다. 요게 네 가지 정부가 세수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신 4번 있죠? 4번 관련해서 하나 또 아실 게 개념이 quantitative easing. 아따, 또 틀렸네요. 그래서 뭐냐면 양이란 얘기죠. 그래서 QE라고 하고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뭐 to ease the 뭐 money flow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완화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퀀터티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라 퀄러티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양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까 4번 중앙은행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저부터 설명드려야죠. 일본 경제.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지금 20년째인데 얘들이 처음 시작했던 게 1990년대. 이때 경기가 별로 안 도니까 그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이제 피가 잘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피는 뭐냐? 돈입니다. 돈.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 썼던 건데 지금은 그땐 안 먹혀서 지금 버린 거고요. 얘네들이 지금 어느 방법으로 돌아섰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여튼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받아 먹냐면 좀 지울게요. 누가 받아 먹냐면 미국이 받아 먹습니다. 그죠? 언제 받아 먹냐면 모기지, 그죠? 그래서 그 레먼 브라더스가 도산하면서 그전 세계발로 쫙 퍼진 세계 금융위기 있죠? 2007년에서 시작해서 8년까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기본적으로. 모기지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프라임 레이스는 뭐냐면 이제 우대금리가 프라임 레이스죠, 그죠? 우수 고객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뭐죠? 크레딧 스코어? 신용등급이 안 좋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 서프라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안 좋은 사람한테 주는, 우대금리보다 금리를 비싸게 해서라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는 거죠? 저기, 뭐, 저, 좀, 많이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도 대출을 해주면서, 우리 다 중산층 돼야지. 그죠? 중산층이 하면 집안이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이걸 감당을 못 해내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버블이 터지는 거죠, 소위. 그죠? 거품 경제 빵 터지는 겁니다. 일본처럼. 근데 이때 지금 이 금융위기 때뭐 하냐면 미국 정부가 이걸 쓰는 거예요. 양적 완화, 그죠?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써서 뭐 하냐면 경제가 얼었고, 그죠? 사람들이 지갑에서 돈을 안 꺼내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넣어서 경제에 피를 돌리겠다. 그래서 지금 사진처럼 찍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무스 발레고 오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분이죠, 그죠?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센트럴 뱅크라는 얘기예요. 정부의 채권을 이제 아무도 안 사주니까 중앙은행이 들어와서 이 정부의 채권을 사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자, 좀더 가죠. 어렵죠? 근데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하나 아실 게 뭐냐면 은행 이자예요. 이자율. 이자율 관련해서는 그냥 가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 benchmark interest rat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준 이자율 뭐 그죠? 그래서 뭐냐면 중앙은행이 정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 소위 말해서 그뭐 기준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시죠. 라저은행이 노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중앙은행한테도 돈을 빌려오니까, 그럼 그 이자보다 더 붙여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은행은 뭐 하냐면, 뭐 예금이자도 있고, 대출이자도 있지만, 대출을 더 많이 보니까, 그죠? 이게 높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있고요. 그런데, 193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The Great Depression, 그죠?
그래서 뭐냐면 뭐 29년 10월 뭐 언제 그래서 블랙 투스데이였나요? 그래서 그때 그뭐저 주식시장 꿍 떨어지죠, 그죠? 처음으로 주식시장을 맛봤던 미국인들이 대거 투자를 했다가 이제 완전 버블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요. 런 온더 뱅크가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은행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니까 막그 은행으로 뛰어가죠, 그죠? 내돈 내놔, 인출해, 인출해. 근데 은행들은 뭐 합니까? 돈을 돌려줄 뭐 예금이라든지 뭐 대출을 했거나 예금을 했거나 뭐 했는데 그걸 돌려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시중은행, 예를 들어서 라지 은행은요, 뭐 아니면 중앙은행한테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다 막 예금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차후에 노저가 다시 돈을 찾으러 왔을 때 은행이 이 노저한테 주는 지불 능력이 있기 위해서요. 그죠?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요, 노저가 그죠? 라지 은행에 와서 대출을 안 해요. 그럼 라지 은행도 돈을 그냥 놀리고 가지고 있느니 중앙은행에 예금이라도 하겠죠, 그죠? 그럼 돈을 벌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 뭐냐면 돈이 안 도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그래서 뭐냐면 이걸 돈맥경화라 그래요, 그죠? 돈이 안 돕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제 또 쓰는 방법, 일본이 QE 양적 완화했다가 안 되니까 또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네거티브 인터레스트 레이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기준금리.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네거티브 인터레스트는 저거란 얘기야. 이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 이 시중 라저은행과 노조와의 관계 말고요. 이렇게 되면 이 라저은행이 중앙은행한테 어려워요. 중앙은행한테 돈을 맡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돈을 맡기면서 오히려 돈을 줘야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므로써 라저은행이 노저한테 돈을 빌려주게끔 만듭니다, 그죠? 그럼 뭐 낮은 이율로다가 많이 대출을 제출해주라고 하겠죠, 경제에 돈을 돌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이자율이고, 지금 일본이 지금 아베 들어오면서 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지금 설명한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억지로 낮은 이자율, 뭐 억지로 돌리고 해서, 낮은 이자율은 그거죠. 돈을 막 그냥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디파짓을 박아요, 그죠? 선수금 얼마 낸 다음에 monthly installment, 이게 다달이 할부예요. 이 개념이 들어오죠? 미국 사회에서 처음에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의 대공황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중에 낸다는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싸들이죠. 이제 그게 거품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똑같은 걸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비슷하죠, 상황이? 자, 이제 기사로 옵니다. 설명 다 드렸고요.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세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양차 대전 사이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났죠. 그 전쟁이 끝났고 뭐냐면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했던 게 하나가 austerity, 아까 말했던 거에 이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사진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뭔데, 근데 보면 영국 이 허리띠 졸라매기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되죠, 그죠? 피가 안돌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돈 많이 찍어내기로 유명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QE 양적 완화, 뭐 레먼 브라더스, 뭐 서프라임 모기지 단지 설명드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130%라고 해요. 뭐가 130%냐면 퍼센트가 있어요. 왜냐면 저겁니다. Debt to GDP ratio라 그래요. 그래서 ratio가 비율이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국가 GDP, gross domestic product, domestic, 여기다 적을게요. 외우세요. product.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GDP 대비 빚인데, 미국이지만 130 된다거든요. 근데 이때 austerity 썼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170까지 가기도 했었대요. 1930년대 그때쯤에. 그랬고, 이에서 이 영국을 포함한 일부, 그러니까 승전국이죠. 약간 상황이 나았던
애들은 이제 돈 전쟁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좀 아끼자 이렇게 해갖고요. 자, 근데 반면에 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아, 전쟁에서 지신 분들, 대표 독일을 보시죠. 그래서 독일 제일 유명한 게, 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전쟁 중에 이제 그 뭐, 전쟁해야 되니까 나라에서 뭐 하겠습니까? 돈 찍어내게 하죠. 그죠? 이제 전쟁 자금 된다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시장에 돈이 많이 생기죠. 그럼 시장이 부풀죠. 지금 뭐라 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제. 그죠? 근데, 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보세요. 빵한 봉지가 1,000원이었는데,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빵한 봉지 사려면 3,000원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혹은 4,000원, 4배까지 뛰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시장에 돈은 많아졌죠? 정부가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근데 물가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많은 상황을 아직 물가가 못 느꼈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위기 시기의 특징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그냥 이렇게 뭐 어디 있죠? 솥단지 같은 데 침대 밑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일단. 끝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야,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와, 이게 너무 비싸진 건지. 그때 이제 이게 만나게 되죠. 실질 인플레이션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이따가 좀 이게 좀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좀 경제 재건도 하고 하면서, 아이, 그래. 다시 잘 살자. 이랬는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Reparation. 전쟁 보상금이죠. 돈은 센다 그랬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보상해야 될 금액. 이거를 또 보상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겠습니까? 돈 찍어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겪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완전히 급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왜 갖다 드렸냐면, 뭐, 애들이 그 저기 놀이 기구 같은 것도 안 샀대요. 놀이 장난감 같은 거 장난감. 왜냐하면 돈 따발 가지고 쌓기 놀이 하고요.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런 벽지도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돈으로 바르는 게 나니까 벽지보다 돈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독일에 지금 그 돈을 찍어내는 상황 세개 나눴을 때첫 번째가 이 상황이고요. 자, 이제 기사가 나는 건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어디로 오냐면, 2차 대전 중, 그 다음에, 후까지 가요. 이제 이게 두 번째고요. 이때 뭐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austerity, 그죠? 이 지금 허리띠 졸라매기 긴축 정책이 먹히지가 않죠.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걸 배웠죠. 그럼 이제 안 하죠. 그뭐 하시냐면, 이제 이들이 했던 게, financial repression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political repression 하면 이게 정치 탄압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금융 압박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나라가 아까 봤던 government borrowing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뭘할때 이제 그 꼬아올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싸게 줘. 야, 이만큼 정해놔. 그냥 싸게 줘. 그래서 뭐, 압박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 전쟁 끝났죠? 그 다음에 나라 재건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아, 좀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있고요. 그또 하나는, 빚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국가 채무. 그죠? 아까 봤던 sovereign debt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70까지 올라갔던 게 이때, 근 3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가 1970년대라고 얘기하고요. 기사에 따르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간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financial repression 덕택에 약간 안정세도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이때 뭐가 이러냐면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그죠?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 통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봤던 financial repression, 그래서 막 금융 억압 정책을 하다가 1990년에 풀었죠, 그죠? 그래서 금리 제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유요동치게 만들어 놓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IMF 맞게 되죠, 그죠? 왜냐면 미숙한 어린아이 하나가 세계 시장에 놓여진 거예요. 지금 사진 보시면 있죠, 그죠? 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또 그때 했던 게 이제 뭐 브릭스 이런 거 그죠?
몇년 있다가 저도 요거 좀 손을 봤는데 브라질 뭐 이런 뭐 러시아 이런 데 투자하라 인도 그죠 뭐 차이나 이런 데 그죠 그래서 막그 펀드 막 만들어 그래서 막 이제 그래서 자금이 돕니다 경기가 이제 호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와 금리도 자꾸 낮아지고 그래서 뭐냐면 아 borrowing cost 그죠 돈을 빌리는 그 드는 비용은 점점 낮아져요 그런데 아까 저랑 똑같죠 그죠 할부하는 거랑 그죠 근데 debt 이자는 자꾸 늘어나요 그죠 아까 공황대처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뭐 to make matters worse 이런 것도 있지만 to add insult to injury 이렇게도 합니다 까는 데 꼽다는 거예요 그죠 까는 데를 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제 뭐가 하냐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먼 브라더스 그죠 그 2007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죠?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걸 하는 거죠. QE 같은 게 들어오는 거죠. 양적 완화. 이제 시장이 이제 돌질 않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은 아까 빚은 늘어났다 저기서 그 빚에다가 느는 거에다 계속 설상가상 빚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2차전 끝나고 파이낸셜 프레션 그 재정 억제 정책으로다가 조금 빚을 줄여왔지만 이게 다시 올라가서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 그 debt to GDP ratio 그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까지 갔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 나눈 거고 이제 종착역을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COVID-19 되게 어렵네 내용이.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마지막 그 아까 봤던 that breaks the camel's back 등을 깨서 딱그 임계치를 할수 있는 요한 방. 그래서 지금 아까 했던 얘기를 세 가지 요약하면요, 그겁니다. 첫 번째는 보면 전쟁 후랑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그죠? 이렇게 돈을 막지.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요. 요새 한창 돌아다니는 그 밈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소위 말하는 GIF. 그죠? 그 이제 그래서 하하 머니 프린터 고 브라 그래서 양양양양 계속 돈 찍어내네. 그뭐그 그렇게 돌아다니는 짤방 같은 거예요. 하여간 첫 번째는 전쟁후랑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후는 그거죠. 그죠? 이제 뭐 사기 진작되고 전쟁 위기 시기가 끝났으니까 투자도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약간 낙관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혹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이제 시장이 그 약간 그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19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약간 얼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반등하기가 좀 힘들면 뭐 자본 땡기기도 그렇고 자본도 잘안 돌고 그러면 정부가 들어가서 아까 봤던 그 파이낸셜 리프레션 그죠? 경기 억제 뭐가 이런 방식으로다가 정부가 들어와서 좀 통화 맞죠 좀 이렇게 통제해가면서 그막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정부가 통제해서 그 1990년까지 그죠 빠른 성장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낼 수도 있고요 혹은 얘 이제 이게 하고 싶은 얘기죠 이 지금 기사가 뭐냐면 일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준이도 그죠 지금 돈 찍는 그 미국의 중앙은행 그죠? GDP 10%가 찍는다 그랬고, 유럽은행도 그런다고 했고,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통화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처럼 불황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개체로 전달해 드리는 해외 언론의 입장, 시각 같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을 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다음 주에 또더 재밌는 기사로 한주 요약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